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정리합시다. 분개 정리. 거래 발생, 분개까지 정리를 했는데 다시 한번 보죠. 분개를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일단은 거래의 판료수였어요. 근데 일일이 이제 거래의 판료수들을 얘기하는 게 귀찮으니까 간편 분개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뭐니뭐니 해도 거래의 판료수, 자산, 부채, 자본, 비용과 수익, 기본 위치를 기억하시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반드시 결합돼서 같이 나온다. 거래의 이중성. 설명드렸죠?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같이 하나씩은 나온다. 적어도. 최소한 하나씩은. 그리고 차대변 합계는 반드시 일치한다. 대차 평균의 원리. 복식 부기의 근본 원리다. 그 다음에, 거래의 종류. 거래의 종류에서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 앞에서 정리했었죠? 비용이나 수익이 전혀 없는.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교환거래고, 거래에서 발생하는 금액 전부가 수익이나 비용이 되는 거래가 손익거래. 아니면 그 거래 요소 분석했을 때 제가 무식하게 분류해드렸죠? 혼자 있냐, 같이 있냐. 혼자 있으면 손익거래. 같이 있으면 혼합거래. 그거면 됐어요. 그거면 됩니다. 어쨌든 또 혼합거래는 거래에서 발생한 금액 일부만 수익이나 비용인 거래. 그래서 거래 요소 분석했을 때 비용 발생만 있으면 예를 들어 비용 차변에 비용 발생만 있으면 손익거래인데 비용 발생과 부채 증가 두 개가 같이 있다 차변에 그럼 혼합거래죠. 대변에 수익 발생 하나만 있으면 손익거래. 근데 대변에 수익 발생과 자산 감소 이렇게 두개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혼합거래였었죠. 그러니까 수익이나 비용이 없으면 교환거래.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건 교환거래. 그 거래 전부가 수익 비용이면 손익거래고 일부가 수익 비용이면 혼합거래다. 또는 비용 수익이 혼자 있으면 손익거래, 같이 있으면 혼합거래. 뭐 그게 많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분개가 중요하지. 종류는 뭐 따이 거, 까이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계정 뭐 설명드렸죠? 자산, 부채, 자본, 과목, 분류. 그 다음에 뭐 비입방 읽어보시고 대차평균 원리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 차변합계 대변합계 똑같은 금액을 적는다. 당연히 합계는 무조건 일치한다. 자, 여기서 정리 쭉 한번씩 했고요. 분개 어떤 계정 어느 변에 얼마를 적을 것이냐 결정해라. 정석대로 하자면 거래의 판료수. 근데 간편법 하면 돈이나 물건이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이라고 제가 지금 쭉 말하는 거 아니지요. 알아듣고 있죠. 그죠? 앞에 거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자, 뭐 이런 문제는 누가 만들었나 몰라도 진짜 잘 만들었다 그랬죠? 이 여기 있는 11개였나? 이것만 터득을 해도 기본 원리는 거의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냥 결합관계든 분개든 결국은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분개가 99%예요. 결합관계는 뭐 당연히 할줄 아는 거고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교재에는 그다음에 예제 2번, 29번 같은 거 예제 2번인데 한번 다시 한번 연습하라는 거죠. 답 가리고 다시 한번 쫙 연습하시고 그리고 32쪽에 예제가 하나 더 있죠. 자, 여기도 쫙 1번부터 40번까지인가 있었지 아마? 쫙 있는데 이것도 이제 답 보지 말고 혼자 쫙 풀어보는 거예요. 이건 분개하는 거죠. 분개하는 거 풀어보는 건데 대부분은 앞에 했던 아까 11개밖에 안 되지만 그걸로 웬만한 거풀수 있는 간단한 문제들이고요. 근데 여기 있는 게 분개가 잘 된다. 그럼 앞으로 우리 회계를 잘할수 있는 거고 여기서 계속 막힌다. 그러면은 천천히 다시 기초 용어 계정 과목 자산 부채 거래의 판료소 이거부터 익혀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중에 몇 개만 앞에서 좀안한 거라든가 좀 어려워하는 것만 뽑아서 몇 개만 써놨어요. 먼저 2번. 1번은 쉽죠. 현금을 얼마 출자해서 영업을 개시하다. 이건 쉬운데 여기는 현금을 출자했는데 그중에 차입금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단기, 장기 없으면 그냥 무조건 단기로 하자고 그랬죠? 단기 차입금 200만 원. 어쨌든 현금. 돈 보이면 무조건 체크. 동그라미 치든지 밑줄 치든지. 자, 현금을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다.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역시 동일합니다. 돈이나 물건이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동일합니다. 그래서 현금을 출자했으면 현금이 들어와요. 들어오면 차변에 현금 500만 원. 콤마 찍어가면서 엄밀하게 이렇게 오른 왼쪽으로 이렇게 가야 돼요. 현금 500만 원. 그리고 빌렸든 훔쳤든 어쨌든 차입금은 부채니까 대변. 그럼 대변에 단기 차입금 200만 원. 그럼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를 자본금이라고 하더라.
자본금 300 이렇게 콤마 찍어가면서 쓰세요. 차변합계 금액과 대변합계 금액은 반드시 일치해라. 아시겠죠? 그럼 나머지는 뭐 전부 다 그 앞에 있던 그 예제 풀었던 거랑 똑같아요. 대여했다, 대여금과 이자를 받았다, 빌렸다, 갚았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해놨기 때문에 진짜 이것만 반복해서 두세 번만 해봐도 웬만한 문제는 다 풀리고요. 나중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진짜 시험 보러 가도 여기 있는 문제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숫자만 조금씩 바뀌고 문제가 조금 길어 보이지 똑같아요. 나중에 하시고 어쨌든 나머지 쭉 넘어간 다음에 20번으로 갑니다. 물론 미리 한번 쫙 풀어보세요. 먼저 맞든 틀리든 뭐 다 못 맞아도 좋으니까 끝까지 한번 가보시고 다시 한번 정리. 뭐 이거 설명 듣지 않고 나 혼자 다 맞췄다. 아, 답 보지 말고. 그럼 다행이죠. 훌륭하시죠. 회계학적으로 훌륭한 거죠. 자, 20번 갑니다. 현대상사의 주식. 주식 100주 100장을 단기 매매를 목적으로 주당 한 장당 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수표 발행했다라고 했습니다. 주식을 샀을 때 단기 투자 목적이니까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바로 그냥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쓸 정도. 굳이 자산 단기 매매 증권 자산의 증가 이런 얘기 하지 않아도 그냥 쫙 올 수 있게. 100주에 만 원씩이면 100만 원이죠. 100만 원. 그리고 수표 발행하다 이런 말 나오면 뭐라고 써요? 그렇죠. 수표 발행하려고 하는 예금이 당좌 예금이었잖아요. 수표 발행하면 당좌 예금이 줄어듭니다. 결국은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거니까 당좌 예금 자산의 감소입니다. 소유하겠던 현대상사 주식 50주, 아까 사왔던 100주 중에 50주를 주당 원가는 만 원, 아까 만 원 주고 샀었죠. 근데 주당 12,000원에 처분 팔았어요.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다.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니까 현금부터 하자면 현금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차변, 차변의 현금. 잠깐만요. 50주를 팔았는데 돈 받은 건 12,000원. 50주에 12,000원이면 60만 원인가요? 그 다음 단기 매매 증권을 팔았어.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이 없어지는 거죠. 간편법 또 하나가 없애주는 거. 장부에서 제거하는 건 역분계하라. 이런 얘기 있었죠. 반대쪽에 갑니다.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이때 이 부분은 아직 설명드린 적이 없고 처음 하는 거예요. 여기다 적을 때 금액을 장부가로 적어요. 여기서 말하는 장부가는 장부에 적었던 금액. 즉 사올 때 만 원에 구입했잖아요. 구입하고 만 원에 구입했다. 요 금액 있죠. 요 금액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예요? 그렇죠. 원가죠. 취득원가입니다. 원가. 취득원가입니다. 근데 결론은 원가로 적었죠. 어디에? 장부에. 그래서 이 금액을 장부가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부가는 장부에 적혀 있는 금액. 즉 결론은 원가죠. 근데 50주에 주당 원가가 만 원씩이었나? 만 원씩이었죠. 50주에 만 원씩. 50만 원입니다. 50주에 만 원씩. 50만 원입니다. 원가 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50만 원에 사왔던 걸 60만 원에 팔았죠. 주당 만 원에 사왔던 걸 12,000원씩 팔았으니까 이익이죠. 무슨 이익?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이렇게 되죠.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이렇게 써줍니다.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장부가로 적는 거. 이건 설명드린 적이 없어요. 처음이에요. 재밌죠? 이거 앞으로 시험에서도 계속 출제됩니다. 자, 다른 건 아마 대부분 여러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붕괴특강 같은 거 활용하시고 22번 계속 이어집니다. 소유하고 있던 현대상사 주식 나머지 50주. 아까 만 원에 사왔던 거 똑같아요. 만 원에 사왔던 걸 9천 원씩에 처분했다. 대금은 현금으로 받아서 당좌 예금 시켰네. 그럼 현금은 없는 거죠. 당좌 예금만 남게 되죠. 자, 갑시다. 뭐부터 하든 상관없어요. 주식을 팔았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 나가는 거네. 대변. 이거부터 적어도 되고 돈 들어왔네. 들어오면 차변. 이거부터 적어도 됩니다. 어쨌든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없어지죠. 나갈 때 이때 금액은 아까 방금 전에 장부가로 적어라. 원가로 적어라. 그러면 50주에 만 원씩 50만 원. 아까랑 같은 거죠. 그 다음에 현금으로 받아서 당좌예금했어요. 그럼 차변의 결론은 당좌예금이죠. 현금은 없어요. 당좌예금. 금액은 9천 원씩. 50주에 9천 원. 59, 45. 45만 원 들어옵니다. 결론은 손해봤죠. 50만 원에 사왔던 걸 45만 원에 팔았으니까 손해봤다. 뭐라고 써요?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그렇죠. 이렇게 말을.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 말이 기억이 안 나.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 기억이 안 나. 그럼 실기에 입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붕괴는 무조건 해야 돼요.
물론 나중에 해보면 알겠지만 단기라고 치고 엔터를 딱 치면 코드가 쫙 떠. 그중에 고르면 돼요. 고르면 돼요. 미리 줄 건 없어요. 이번에는 엑스터디 회사의 발행이 사채. 엑스터디가 제가 운영했던 사이트 이름인데 망했어요. 아, 가슴 아픈. 예, 사채. 주식이나 사채 회계에서는 단기 매매 증권. 사채 100만 원을 단기 투자 목적으로 구입을 하고 대금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주식이든 사채든 일단 단기 매매 증권. 들어왔으니까 차변. 단기 매매 증권인데 다 쓰기 싫으면 단매 이런 식으로 줄여서 쓰세요. 줄일 때는 줄이세요. 이런 거 단매. 단매. 단기 이렇게 쓰지 말고 단기는 뭔지 알아? 단기 대여금, 단기 차입금. 단매 이 정도. 자, 100만 원 주고 샀으면 100만 원 쓰면 되고요. 월말에 주기로 했죠. 외상이죠. 외상매입금 안 됩니다. 뭐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미지급금 해야죠. 왜? 재고 자산이 아니니까. 상품 아니니까. 상품 이외 상품이 아닌 거 미지급금 써야 됩니다. 100만 원. 다음 24번 소지하고 있던 엑스터디 주식회사 발행이 사채 우회 거이고 100만 원짜리를 120만 원에 팔았어요. 대금은 월말에 받기로 나중에 받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팔았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 없어지죠. 단매 또는 단매증 줄여서 쓸 때도 있어야죠. 100만 원. 그리고 월말에 받기로 했다. 상품이었으면 외상 매출금. 근데 상품이 아니죠. 상품이 아니니까 미수금. 그렇죠. 미수금 120만 원. 120만 원. 그리고 100만 원에 사왔던 걸 120만 원에 팔았으니까 어쨌든 이익이죠. 이익. 무슨 이익? 단기 매매 증권 단매 처분 이익.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금액은 20만 원. 이래서 대차학계, 차대변학계는 무조건 일치해야 됩니다. 미수금 기억하세요. 중요합니다. 자, 이 정도 할 수 있겠죠. 장부가에 적는다 이 말을 앞에서는 안 했을 뿐이지. 자, 이제 지금 이거 들어보면 앞으로는 이렇게 대변에다 원가로 쓰고 장부가 그리고 처분가액과의 차이가 처분 이익이나 손실이 되더라. 이 정도. 자, 그다음 25번.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이거는 자, 지금 듣고 나중에 실제 시험장에서도 또 만날 수 있고 그때까지 중간에 연습할 거죠. 연습하실 거죠? 연습하다 보면 이거 계속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주워 먹기지 이제.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 헷갈리는 거죠. 갑니다. 상품의 주문. 상품을 주문했어요. 상품을 주문하고 여기서 끊으면 회계상 거래다 아니다. 그게 아니죠. 거래 아닙니다. 분기하면 안 되죠. 그런데 계약금을 현금으로 지급 줬어요. 돈 나갔죠. 나가면 대변. 대변의 현금. 250이 아니라 30만 원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상품 사기 전에 계약금 미리 줬죠. 이때 쓰는 말이 뭐더라? 예, 선급금이죠. 선급금. 계약금 줄 때 쓰는 말이 선급금. 이런 계정 과목이 따닥 떠올라야 됩니다. 안 떠오른디요? 그럼 앞에 가서 복습 천천히 다시 하셔야 돼요. 그 다음 계속 이어집니다. 위에 주문했던 25번에 주문했던 상품이 도착되어서 인수, 상품을 받았다. 그리고 계약금을 차감한 잔액은 외상으로 했다. 자, 어쨌든 상품이 도착됐어요. 상품을 받았어요. 들어오죠. 들어오면 차변, 차변의 상품 250만 원 들어옵니다. 그죠?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 선급금이라는 단어는 글자 그대로 미리 준 거잖아요. 물건 받기 전에 돈을 미리 줬으니까 선급금이야. 근데 지금 물건 받았죠. 더 이상 선급금이 아니지요? 아니지요? 없애줘야죠? 없애줄 때는 역분계. 없애줄 때는 역분계. 그래서 물건 도착하면 더 이상 선급이 아니잖아요. 도착을 했으면 당연히 돈을 줬어야 되는 거지. 근데 아까는 도착되기 전, 물건 오기 전이니까 미리 준 거니까 선급이라고 했던 거죠. 미리 줬다, 선급. 근데 물건 도착했으면 선급금을 깝니다. 없애줍니다. 없애줄 때는 역분계 하자고 그랬잖아요. 간편법 1번. 돈이나 물건이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간편법 2번. 소멸. 없애줄 때. 또는 장부에서 제거할 때. 차감할 때. 이때 어떻게 해라? 역분계 해라. 기억나죠? 역분계 해라, 이거. 이제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돈이, 현금이 대변에 있다. 딱 봐도 나갔다. 상품이 차변에 있다. 딱 봐도 들어왔다. 이게 딱 보여야 돼요. 그죠? 자, 다시.
상품 250만 원 사왔는데 그 중에 선급금 깠어요. 그럼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으니까 외상 매입금 외 매입 220. 차대변압기는 무조건 똑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바로 2분기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시험에 계속 나옵니다. 진짜 시험 보러 가서 두 가지를 그대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대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넘어갑시다. 사실 별것도 아닌데 시험에 계속 나옵니다. 거짓말 안 되고 진짜 계속 나옵니다. 회계 2급, 회계 1급 상관없습니다. 계속 나옵니다. 엄청 나옵니다. 세무에는 안 나오냐? 거기도 나옵니다. 고맙죠? 뭐 이 정도야. 그죠? 자, 그 다음 계속 이어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까지 25, 6, 7, 8. 특히 25, 6, 7, 8 이 네 가지 별표 9천만 개 같은 별표 세 개 쳐놓고 네 개 다 완벽하게 익혀두세요. 17번 상품 300만 원의 주문을 받고 계약금 50만 원을 현금으로 받다. 항상 고쳐도 오타가 나와. 분명히 고쳤는데 어디선가 고쳤는데 제가 컴퓨터를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노트북에 했다 집에 거 했다 여기 사무실 거 했다가 뭐 이러니까 주문을 받고 여기까지는 거래가 아닙니다. 그런데 계약금 현금 받았으니까 일단 돈 들어오죠. 돈 들어옵니다. 얼마? 50만 원. 현금 50만 원 들어오고 중요한 건 계약금 받은 거잖아요. 물건을 주기 전에 돈을 미리 받았죠. 미리 받았으니까 선수금. 미리 받았으니까 선수입니다. 선수금. 됐죠? 계속 이어집니다. 28. 27번에 주문받았던 상품을 화물회사를 통해서 발송했다. 보내줬다는 얘기는 결론은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물건을 보냈다.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팔고 계약금을 차감한 금액을 외상으로 했다. 자, 이어지는 거죠. 자, 우리 전산회계에서는 상품을 팔았으면 돈 버는 거잖아요. 그럼 무조건 대변에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으로 적습니다. 300만 원. 물건이 팔렸어요. 수익 발생. 그리고 돈 받아야 되는데 외상으로 했대. 그 외상값이 300이냐? 아니다. 왜? 미리 받은 돈이 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물건 팔기 전에는 미리 받은 거지만 이제 팔았잖아요. 근데 더 이상 미리 받은 게 아니죠. 깝니다. 없애줍니다. 역분기 차변. 그래서 선수금부터 까요. 선수금부터 50만 원 까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팔았다.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 250만 원. 이래서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는 반드시 일치해야 됩니다. 그죠? 특히 25, 6, 7, 8 이 네 문제. 계약금 주고받는 거, 상품을 사고 파는 거, 계약금 주고받은 게 있는 상태에서 상품을 사고 파는 거. 그럼 선수금은 대변에 있다가 이렇게 차변으로 없어지는 거. 선급금은 차변에 있다가 대변으로 없어지는 이런 과정이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나도 할 수 있다. 이미 맞췄는데 훌륭하십니다. 이건 진짜로 시험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회계 1, 2급 여러분 교재 잘 보시면 이제 시작이지만 아직 모르는데 나중에 실무편 보시면 시험에 이게 몇 번이나 나왔는지 이런 것도 정리를 통계를 내드렸어요. 친절하게 나중에 봅시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 분계를 일단 끝났습니다. 분계는 일단 끝났고 정리도 대충 해드렸고 나머지 문제들 뭐 중간중간 있는 것들은 열심히 풀어보시고요. 자, 이제 전기로 갑시다. 자, 분계까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소화가 됐다. 자, 이제 전기 37쪽 갑니다. 전기는 분계한 것을 해당되는 계정에 옮겨 적는 거예요. 분계한 것을 해당되는 계정. 그래서 분계할 때 현금 나왔으면 현금 계정에 적어주고 분계할 때 대여금 나왔으면 대여금에 적어주고 이렇게 해당되는 계정으로 옮겨 적는 거. 총계정원 장은 각 계정의 집합체다. 즉 우리가 배웠던 2강, 3강인가 계정 과목 쭉 있었잖아요.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부터 시작해서 대여금, 차입금, 미수금, 미지급금 쭉 하다가 부채, 외상매입금, 지급업무 쭉 하다가 자본금, 또 수익비용, 상품매출부터 시작해서 잡비, 여비교통비, 송금비 등등 해가지고 수십 개의 과목이 있었죠. 그런 과목들을 한 군데 쫙 모아놓은 게 총계정원장. 그럼 분계한 것을 총계정원장에 쫙 옮겨 적는 절차. 그게 바로 전기다. 전기 방법. 분계 해당 과목을 찾아서 차변 금액은 차변에, 대변 금액은 대변에 적고 계정 과목란에는 상대편, 반대편, 반대편에 있는 계정 과목을 적고 반대편에 두 개 이상 있으면 제자라고 적어라 라고 신해라 까먹은 소리처럼 써놨죠. 뭔 소리야.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직 모르죠.
뭔 소리야, 그죠? 짜증내지 마세요. 아직 짜증내지 마세요. 이거를 이제 실제로 해보면 사실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넘어가요. 일단 넘어가요. 나중에 또 해드릴 거예요. 아, 그래서 여러분 교재 넘어가면은 38쪽이죠? 예제가 있어요. 예제를 통해서 전기하는 연습 문제를 먼저 해드리고, 전기하는 연습 문제를 해드리고 갈 겁니다. 전기하는 연습 문제를 해드리고 갈 거니까 아직 짜증내지 마시고, 이거 벌써 펴졌네. 그 뒤에 나오는데, 44쪽에 나오는데, 이따 할 건데,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그냥 이왕 열렸으니까 볼게요. 그 뒤는 이제 딴 건데, 네, 그래요. 딴 거예요. 근데 일단 열렸으니까, 이거 마무리 하죠. 뭐, 그냥. 잠깐 갔다 올게요. 전기는 이제 예제를 같이 풀면서 해드리고, 갔다 올게요. 저 장부 조직과 정부에게. 장부는, 저 회계 장부, 장부 종류 범위를 정해야 된다. 장부 체계. 다른 거 필요 없고, 요거. 다른 거 필요 없고, 요거, 요거. 장부에는 주요부와 보조부가 있다. 주요부와 보조부가 있다. 주요부는 주된 장부. 필수적인 장부. 분계를 기록하는 분계장. 그리고 계정. 예, 총계정원장. 모든 계정을 한 건데 쭉 모아놓은 총계정원장. 물론 우리는 손으로 하지 않고 컴퓨터 프로그램이 쫙 하겠지만, 어쨌든 주요부. 자, 보조부의 보조기 입장 보조원장인데, 예를 들어서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음 중 주요부에 해당되는 것은? 근데 이제 그것까지는 좋다. 근데 100만 년에 한 번쯤 이런 게 나와요. 다음 중 보조기 입장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100만 년에 한 번 나옵니다. 그때가 내가 시험 볼 때도 있는 거죠. 알 수 없는 거니까. 보조기 입장은 분계장에 적힌 특정 거래를 보충해 주는 거예요. 상품 매입장, 매출장, 매입했을 때 매입 내역, 매출했을 때 매출 내역을 상세히 기록하고, 나머지는 무슨 무슨 기입장, 무슨 무슨 출납장. 교재에 쭉 써놨죠. 받으러 온 기입장, 지급해 온 기입장, 현금 출납장, 당좌예금 출납장 이런 거. 보조원장은 총계정원장에 적힌 일부 계정의 내용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상품 재고장. 나머지는 무슨 무슨 원장 대장, 원장 대장, 건물 대장, 토지 대장, 매출 처원장, 매입 처원장 이런 것들이 있다. 한 100만 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일반적으로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 하필이면 내가 시험 볼 때 나오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시간만큼은 외우려고 하세요. 그 훅 까먹더라도 일단 이번 시간만큼은 외워두세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한번 외웠다가 까먹는 거랑 아예 축 지나간 거랑은 전혀 달라요. 여러분 뇌는 무한해요. 여러분의 능력은 무한해. 우리가 안 쓰고 못 써서 그렇지 무한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시간만큼은 이거 무조건 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까먹어도 괜찮아요. 그 대신 까먹으면 안 되는 것들은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재료 보면서 침 튀겨가면서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위주로 또 잘 체크하시고 일단 넘어가고. 전표 얘기라고 했어요. 우리 전표 분계 있죠. 우리 분계를 그냥 연습장에 아무나 푹 찢어서 하는 게 아니죠. 이 전표에도 합니다. 전표. 분계를 할 수 있는 종이. 그게 전표. 옛날에는 진짜 종이였고 요즘은 당연히 전자. 우리 전산 프로그램에다가 입력만 해주면 전표는 자동이 됩니다. 그 전표 종류 중에 3전표제라고 있고, 입금 돈 들어오는 건 입금 전표, 돈 나가는 건 출금 전표, 현금 아닌 입금 출금이 아닌 나머지는 대체 전표,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거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넘어가고요.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전기를 해야 되는데, 전기 이제 문제는, 자, PPT로 하기에는 이 화면이 좀 작아서 그냥 직접 제가 써서 할 테니까 여러분 교재에 38쪽에 나오는 예제 5번을 봅니다. 그거를 직접 할게요. 꺼버렸죠. 예제 5번입니다. 예제 5번을 가지고 분계, 총계정원장의 분계를 하고, 분계 끝나면 총계정원장의 전기하는 이런 연습 문제를 해보자고요. 그래서 거기 문제가 몇 개 안 되죠. 1월부터 둘레 5개밖에 안 되고, 총계정원장은 8개가 있네. 자, 이제 하는 걸 일단은 잘 째려보세요. 일단 이쪽에다 분계를 할 겁니다. 분계를 할 거고, 분계 끝나면 총계정원장에 전기를 할 건데, 총계정원장 해가지고 여기에 계정이 총 8개의 계정을 그려서 연습을 할 거예요. 여러분도 나중에 일단 강의를 들으시고 나중에 연습장에다가 이걸 그려서 한 번쯤은 해보세요.
물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전산회계다 보니까 사실 이거 손으로 할 일이 없어요. 손으로 할 필요도 없어, 사실은. 그런데 적어도 오늘만큼은 난 오늘만 산다. 오늘만큼은 이거를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자고요. 자, 계정 이름은 써있죠. 현금 계정, 외상 매출금 계정, 그다음 상품이죠. 상품 계정, 그다음 외상 매입금 계정, 외상 매입금, 그리고 자본금 계정, 그리고 상품 매출이죠. 상품 매출 계정. 여기는 급여 계정과 마지막 보험료 계정까지 총 이렇게 8개밖에 없다고 생각합시다. 실제로는 수백 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게 적어도 100개 이상은 되죠. 그런데 여기는 8개가 모든 총계정 모든 계정이다라고 가정하고 지금부터 분개한 것을 계정에다가 옮겨 적어 봅시다. 물론 답은 있지요. 우선 답 보지 말고 지금 강의를 잘 확인하세요. 1번 갑니다. 1월 1일 날 현금 50만 원 출자해서 영업을 개시했다. 그럼 분개해야죠. 1월 1일 날 현금 들어왔죠. 들어오면 차변 현금 50만 원, 대변에 자본금 50만 원. 차변에 현금, 대변에 자본금. 자, 분개를 하자마자 이제 원장 옮겨 적을 거예요. 잘 보세요. 분개할 때 현금 나왔죠. 현금 계정 찾아갑니다. 차변에 있죠. 차변에 갑니다. 금액 50만 원 적습니다. 다시. 차변에 있으니까 차변에 현금 있으니까 현금 찾아가서 차변에 있으니까 차변에 적었죠. 됐죠? 그다음 자본금 찾아볼까요? 자본금 여기 있네. 대변이죠. 대변에 갑니다. 됐습니다. 자, 현금은 차변에 있었으니까 차변에 적고 자본금은 대변에 있었으니까 대변에 적었죠. 됐죠? 근데 이대로 끝나면 좀 뭔가 서운합니다. 자, 현금이 50만 원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제 제3자 입장에서 보자고요. 제3자 입장에서 현금 계정을 딱 봐. 아, 현금 들어왔다. 여기까지는 보이죠?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최소한의 지식은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이것만 딱 봤을 때 돈이 들어온 건 알아. 근데 왜 들어왔지? 내역을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현금 차변에 있으니까 현금 계정 차변에. 왔죠? 적었죠? 근데 내역을 현금 그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반대쪽에 있는 상대편. 반대쪽에 있는 자본금을. 원래는 날짜도 다 적는 거 이렇게. 날짜도 1월 1일 딱 적고 상대 과목, 상대편, 반대쪽. 우리 회계는 차변, 대변밖에 없잖아요. 차변의 상대편은 대변이고, 대변의 상대편은 차변인 거지. 반대쪽에 있는 계정 과목인 자본금을 적습니다. 그럼 이제 회계를 조금이라도 하는 누가 보더라도 현금이 들어왔는데 자본금 써있네? 아, 이거 출자했구나.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자본금도 마찬가지. 대변이죠. 대변에. 원래는 날짜까지 쓰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 과목, 반대쪽에 써있는 현금을 씁니다. 자, 이거 진짜 필요해요. 아무리 전산회계지만 프로그램이 나중에 우리가 할 일이 이거거든요. 분개만 입력해줘요, 우리가. 분개만 입력해주면 이 프로그램이 이건 알아서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머릿속에, 아, 이렇게 돼서 이렇게 무슨 계정에 가겠구나. 저 분개를 보면, 아, 현금 계정 차변에 자본금이 적히고 자본금 대변에 현금이 적히겠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야 되고, 자, 어떤 계정 차변, 다른 계정 대변에 동일한 금액이 적혔다는 거. 겨우 한번 했는데, 만약에 한 100번 했다고 생각해 봐요. 예를 들어서, 현금에 자본금 적혀 있는 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머릿속에는, 아하, 자본금에도 현금이 적혀 있겠구나. 이게 생각되면 이제 훌륭한 거죠. 그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2번 갑니다. 자, 2월 6일 날 상품 30만 원 매입하고 10만 원은 현금, 나머지는 외상으로 줬대요. 2월 6일 날 상품을 샀죠. 그럼 상품이 들어옵니다. 30만 원인가? 30만 원. 30만 원어치 사왔는데 10만 원은 현금 줬대요. 그럼 대변에 현금으로 10만 원 나가고 나머지는 외상이죠. 외상 매입금 20만 원이죠. 외상 매입금 20만 원. 자, 분기 끝나면 곧바로 옮깁니다. 상품 나왔죠. 상품 계정 차변이죠. 차변에 날짜는 당연히 적는 건데 시험 볼 때는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리고 상대 과목. 상대 과목이 두 개야. 이럴 때 상대 과목이 두개 이상 적을 때는 힘들잖아요. 그럴 때 제좌인데, 아유, 우리 시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야. 그래도 중요해요. 시험에는 안 나와도 그래도 중요합니다. 따라하세요, 오늘은. 따라하세요. 그다음 현금 나왔죠? 현금 계정. 대변에 있죠? 대변에. 날짜 적고 상대 과목. 상품. 금액은 10만 원이니까 10만 원 적어야 돼요. 그다음 외상 매입금 있죠? 외상 매입금.
대변에 있죠? 대변에. 날짜 적고 상대 과목 상품. 금액은 20만 원. 이렇게 분개한 것을 계정에다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됩니다. 다음 3번. 그러니까 분개할 때 계정 과목이 3개면 3군데 적은 거 이렇게. 3군데 적었죠? 3군데 적었죠. 그 다음 4월 18일. 4월 18일. 이런 날짜는 저희 집안에 누구 거시기 생일. 까먹으면 큰일 나는 사람 생일 막 이런 거. 이렇게라도 외워야지. 그죠? 목숨 부지하려면. 자, 상품 40만원 매출하고 20만원 현금 받고 잔액은 외상으로 했답니다. 자, 4월 18일 날 상품을 팔았다. 그럼 전산에게서는 일단 상품 매출. 일단 상품 매출 40만원. 그리고 차변에 현금으로 20만원 받고 나머지 외상으로 했죠. 외상 매출금. 자, 분개가 여러분 머릿속에서도 그냥 자, 술술 풀려야 됩니다. 분개가. 자, 분개한 거를 이렇게 계정에 옮겨 적는 거. 그게 바로 전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분개와 전기가 있어. 물론 둘 다 중요해. 둘 다 잘해야 돼. 근데 굳이 하나만 따지면 분개가 중요해요? 전기가 중요해요? 어떤 게 더 중요해요? 그쵸, 분개죠. 분개 자체가 틀리면 옆에 열심히 가봤자 어차피 틀린 거죠. 그죠? 분개가 틀리면 말짱꽝. 우리 전산도 분개를 잘못 입력해주면 그 다음 볼 것도 없이 다 틀린 거죠. 분개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분개 연습 많이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거 말고 분개 특강도 따로 해드렸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갑시다. 갑시다. 현금 나왔어. 현금 계정. 차변에 있으니까 차변에. 날짜는 뭐 신경 쓰지 마시고, 상대 과목 상품 매출. 상품 매출. 글자가 잘 안 보이면 제 말로 하니까 말로 하는 거 들으시고 정리하시고요. 제 글씨가 더러워서 그렇지 화질은 좋잖아요. 웬만하면 다 보일 거예요 아마. 그 다음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 어디 갔지? 여기 있네. 외상매출금. 차변에 있으니까 차변에. 상대과목. 날짜 안 해도 돼요. 상대과목 상품매출. 금액은 20만원. 그 다음 상품매출 나왔죠. 상품매출 어디 갔네? 여기 여기. 대변에 있죠? 대변에. 상대과목. 날짜 4월 18일. 상대 과목 두 개 이상 나올 때는 제좌. 두 개 이상 나올 때는 제좌. 금액은 40만원이죠. 40. 분개한 거 보고 그대로 적으면 돼. 솔직히 이거는 분개한 거 그대로 몇 번, 두세 번만 따라하면 별거 아니에요. 분개한 거 보고 차변에 있으면 차변에 적고, 대변에 있으면 대변에 적고. 다만 상대 과목이 두 개 이상 있으면 제좌. 이게 좀 귀찮긴 하지만 한두 번 해보면 사실 별거 아닙니다. 근데 적어도 오늘은 해보세요. 그래서 분개하면 어떤 계정 어느 변에 가겠다 이게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 포켓볼 치세요. 포켓볼. 포켓볼 재미 붙이면 한참 재미 붙이면 천장에 누워도 이 천정이 다이로 보인다며요. 각이 이렇게 각이 이렇게 이렇게 좀. 그죠? 공부에 재미 좀 붙여봐요. 공부에. 네, 공부에. 그죠? 제 목소리가 여러분 요즘도 세상 참 재밌는 세상이고 참 좋아서 남들 먹는 소리 들으면서도 침 흘리면서 이야 좋겠다. 공부하면서 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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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깨우친다 아우 재밌다 막 이렇게 좀 해봐요. 좀 좋아요 좋아요 이런 데 좀 눌러보고 그런 남들 먹는 소리 쩝쩝쩝 소리 듣고 이야 침 흘리고 무슨 세상인지 얼마나 좋아. 남들 대리만족이에요? 공부는 대리만족하지 마세요. 공부는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깨닫는 기쁨 예, 느끼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예. 이거 하는데 침 흘리면 안 돼. 근데 예, 머리가 확 깨져 이렇게 깨야죠. 팍 터져야죠. 자 갑니다.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5월 17일 종업원의 월급 급여를 25만원 현금 줬답니다. 자 급여 비용이죠. 현금 나갔죠. 현금 25만원. 자 분기 끝나면 바로바로 전기합니다. 급여 나왔죠. 급여 급여 급여. 차변에 있죠. 차변에. 날짜 신경 쓰지 마시고 상대 과목 현금. 금액은 25만원. 됐죠. 이때 겨우 지금 3개하고 4개째 하고 있는데 한 300개 했다고 가정해요. 그럼 급여 계정 차변에 현금이 적혀있다. 급여 계정에 현금이 적혀있으면 머릿속에는 아 현금 계정에 대변에 급여가 오겠구나 라는 거를 이것만 봐도 이걸 알 수 있어야 돼요.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근데 꼭 필요합니다. 회계 공부할 때 꼭 필요한 짓이에요. 아주 중요한 짓이니까 이건 꼭 해야 됩니다. 계속합니다. 현금 나왔으니까 현금 계정, 대변에 있으니까 대변에, 상대 과목 급여, 금액은 25만원. 이렇게 요 T 계정을 연습하셔야 돼요. 시험에는 솔직히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합니다. 전기 연습은
하셔야 돼요. 문제가 비록 문제 요거 말고 하나 또 있긴 하죠. 예, 문제 두 개 있는데 어쨌든 전기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제좌 솔직히 이런 건 써먹지 않아. 여러분 써먹진 않은데 그래도 적어도 이번만큼은 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이 분계를 했을 때 어떤 계정 어느 변에 어떻게 가겠다라는 게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적어도 두세 번은 해보세요. 도저히 시간 없으면 할 수 없어도 웬만하면 두세 번 해보세요. 자, 마지막. 10월 5일 날 화재보험료 7만 원 현금 줬대입니다. 10월 5일 날 보험료 줬대면서요. 차변에 보험료고 대변 현금 준 거죠. 7만 원이었나? 네, 7만 원. 아, 여기 오는 사이에 까먹어요. 얼마인지. 참 이렇게 머리가 나쁜데. 자, 적어봅시다. 보험료 나왔죠? 보험료 계정, 보험료 계정. 차변에 있으니까 차변에 상대 과목 현금 7만 원. 그리고 현금 계정 대변에. 현금 계정 대변에 보험료가 오겠죠. 안 봐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현금 대변에 보험료. 어우, 다 왔어요. 자, 이래가지고 분계한 걸 총계정원장에 전기를 해봤습니다. 이 연습을 몇 번이고 해보셔야 돼요. 시험에는 솔직히 안 나온다고 그랬지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제는 이거보다 많죠. 문제가 10개야. 10개고 계정도 좀 더 많죠. 어쨌든 풀어보세요. 그리고 예제 7번. 예제 7번은 계정에 적혀있는 걸 보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 이거 하나만 딱 봐도 분계가 돼야 돼. 이거 하나만 봐도 차변에 급여 대변 현금 딱 보면 나와야 돼요. 왜? 급여 현금 급여가 차변에 있었네? 그럼 분계할 때 차변에 있었겠지. 그럼 얘는 반대쪽에 있었겠네? 그럼 대변 거구나. 그냥 보면 나와야 돼요. 그냥 그런 게 숙달되면 예제 7번. 예제 7번에 1, 2, 3, 4, 5번 충분히 분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분계와 추정. 이거 굳이 뭐 방법이랍시고 이거 줄치고 위에 걸 내려 써라. 그럼 차변에 급여. 그럼 차변에 급여 대변에 현금. 대변에 있을 땐 여기다 줄치고 이거 내려 써라. 자본금. 그래가지고 차변에 현금 대변에 자본금. 아, 이런 건 비법도 아니에요.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지금 분계한 걸 전기할 때 그걸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급여 계정 차변에 있었다는 얘기는 분계할 때 급여가 차변이었다. 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해 봐요. 우리 여러분의 두뇌는 무궁무진합니다. 무한합니다. 할 수 있어요. 하기 싫어서 그렇지. 하기 싫은 건 저도 이해를 해요. 저도 하기 싫어. 요즘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스마트폰 딱 열으면 막 후루룩 짭짭해 머리스 들리지. 음악 소리 들리지. 먹는 거 보이지. 내가 못하는 거 다 하지. 막 뭔 소리. 뭐 하는 거 이게. 근데 공부하는 거 아무 상관없네. 그러고 보니까. 어쨌든 재밌는 게 너무 많은 세상에 공부를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쉽게 쉽게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오래 갑니다. 제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거 분계한 걸 전개하는 걸 뒤집어서 이것만 딱 봐도 여긴 제좌 써 있으니까 안 되겠지만 상품 차변에 있으면 분계할 때 차변의 상품이었어 라는 걸 확실히 알 정도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7번까지 여러분이 선물로 드릴게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면서 지금 분계전기 또는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는 거 반복해서 해보시면 의외로 재밌어요. 사실 이건 어쨌든 필수입니다. 시험에 안 나와도 필수예요.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한 게 분계를 총계정원장에 옮기는 전기를 한 거죠. 전기. 분계와 전기. 분계하면 전기는 자동. 프로그램은 자동. 근데 우리 손으로 하는 건 해봐야 돼요. 시험에 안 나와도 반드시 해야 될 필수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분계와 전기까지 마치도록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뭐냐? 끝났으면 마무리해야지. 이제 결산으로 넘어가요. 그럼 기초 원리가 끝나가는 겁니다. 끝나가기 전에 중요한 건 뭐니 해도 분계. 분계 끝나면 전기. 이걸 손으로 연습을 꼭 하세요. 예제 있죠? 예제 통해서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